우동을 이렇게. 반갑다 동지들. 이걸 뭐 했냐면 그 사람마다 잡아다가 이빨이랑 손가락은 내주고 대갈박은 깨서 그개 줬다. 이거 내 손가락이랑 이빨 한 마구 먹었어. 무슨 맛인지 맛 평가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어. 손가락을 잘안 타서 그런지 굉장히 쫄깃쫄깃하구나. 다음은 이빨 한번 먹어보겠어. 그 이빨은 어떤 방법으로 땄니? 응? 이빨은 굉장히 쫄깃쫄깃하게 잘 땄는데 그 손가락은 왜 이렇게 질기니? 그 다시들 다 해봐라. 동지들도 한번 먹어보고 싶소? 본장은 왜 했냐고? 그냥 사람 만나러 왔는데 그것까지 알려줘야 되니? 그 한국에 할로윈이라고 해서 내 사람 하나 만나려고 본장 하나 했다. 지금이 겨울이긴 한데 날씨가 아직까지는 완전히 춥지가 않아서 문 닫고 영상 찍다 보니까 이 메이크업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손가락 잘린 진짜 질기다야. 아싸, 네 분장하니까 내 아우돌이 나한테 하는 말이 그 성님의 그 오디션인가 뭔가 하는 거 한번 보는 게 어떨까서 뭐 물어보는 기라. 그래서 내가 야 무슨 오디션을 보냐, 이 사람 만나려고 분장한 건데라고 하니까 아 성님의 그또 그렇지가 않소. 한번 보는 게 어떻겠어 해가지고 내가 그 저커 버전으로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는데 그거 한번 따라 볼까 한다. 그 너희들 이성재 아니? 그 이성재가
그 암살인가 어딘가에서 그 마지막에서 재판장에서 하는 그 성대모사. 그네 조선 말투로 저컷 분장을 하고 한번 해보겠어. 내가 동지 셋을 팔았다고 하셨는데, 1911년 테라우치 동독 암살 때칼 맞은 자리요. 이것은 1932년 하바로 포스코에서, 이것은 1945년 상해 황포탄에서. 내 동지 셋을 팔았다고 하셨는데, 그 친구들 내가 직접 보냈어. 그 친구들 보낼 때 심정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모릅니다. 그건 흥선의 그름이었어. 어때, 똑같니? 이성재 같니? 당황하셨어요? 근데 알겠다. 닥치고 먹겠다. 근데 이거 언제까지 먹어야 되니? 먹어도 먹어도 줄어들지가 않는데. 오토바이 지나가는 사람 잡아다가 이빨하고 손가락은 깨지고 대가리는 따서 땅에 묻어라. 너희들 내 얼굴 궁금하니? 그럼 내또 얼굴 한번 공개해줘야 되겠다. 이게 라텍스 분장이기 때문에 뜯으면 이렇게.